안녕하세요. 요리 초보 이특과 고수의 손맛을 알려주실 이정님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전통의 멋이 느껴진 특별한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요리를 배우는 날이기도 하고요. 자, 이곳에서는 같은 음식이라도 더욱 맛깔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손맛도 저절로 생길 것 같죠? 네. 특히나 선생님, 저는 저쪽에 보이는 네. 절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둥근 달 속에 그 떡 짓는 달토끼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 달토끼처럼 떡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어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를요? 절구 한번 해보신 경험 있으시나요?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우, 야, 이게 생각보다 무겁네. 네. 쿵덕쿵덕쿵덕쿵덕. 이 정도면 될까요, 선생님? 네.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방앗간에서 떡가루를 빻았거든요. 예. 이게 그 추석의 꽃하면 송편이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 손으로 송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과의 찰떡호흡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요리 도전! 쫄깃한 반죽에 달콤한 소를 넣어 뚝딱! 한 입, 두 입, 자꾸만 먹고 싶은 송편! 취향에 따라 색다르게 만드는 비법까지! 맛있는 송편을 만들어볼까요?